잘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하여튼 기본만 따라가시면 합니다. 그리고 일단 민법은 약간 더 해놓으시면 올해는 아마 민법이 좀 수월하게 나올 겁니다. 아, 작년에 민법 어려웠기 때문에 한 해는 쉽게, 그리고 작년에 학결혼 쉬웠기 때문에 올해는 학결혼이 어렵게, 계산 문제 잘 건너뛰고 나중에 모아가지고 내리번호 하나 찍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렵게 나오면. 예, 이번 시간은 64분부터 해나가십니다.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재건축 사업 시행으로 오피텔 건설하여 공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건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피텔 연면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이어야 한다. 꼭 반해야 됩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에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에는 오피텔 공급하지 못합니다. 오직 어디에만? 재건축만. 그리고 2번입니다. 시장 분수 등은 재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정비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지정 개발자인 경우 지정 개발자 줄쳐 놓습니다. 정비 사업비의 100분의 30 범위에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하나 이해할 게 있습니다. 지금 지정 개발자가 재개발 사업할 때 사업 시행자가 되게 되면 이 사업 시행자는 공사를 시공하는 자입니까? 공사를 이행해야 되는 자입니까? 이행해야 된다고 하면 그때 정비사업비에 100분의 20이겠습니까? 30이겠습니까? 20. 그래서 우리 이행보증금이란 말 기억하시면서 사업시행은 이행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정비사업비의 20%를 예치하게 할 수 있고, 시공보증이란 말 기억나게 된다면 그때는 30%로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정비구역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안 된다. 3번 눈에 익혀놓습니다. 정비구역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것 확인해놓습니다. 4번 좋은 이야기입니다.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된 경우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정비사업 시행되지 아니하고 추천했습니다. 정비구역 등이 해제 구이된 경우 조합 설립 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5번 맞죠. 다만 우리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정비 사업이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정비 구역이 해제되면 조합 설립에, 조합 유지에 영향 있다 없다. 그때는 영향 없다라는 것 꼭 한번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5번과 관련되어 정비 구역 해제는 사업하지 못하고 해제되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된 것을 보지만 사업 완료하고 해제된 때는 조합 존속에 영향 없다라는 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65번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련된 내용으로 빈칸에 들어갈 내용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얘는 일단 반해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몇 세대 미만? 300미만. 국민대 규모에 해당되는 주택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룸주택은 다음 각모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일 것. 이 원룸주택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택이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세대 주거지 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 돼야 되죠. 그래서 니은번에는 50. 그리고 나번, 독립된 생활 가능하도록 부엌, 욕실 갖춰야 되며, 답은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하는 것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고, 다만 주거 전용 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30. 나번, 지하층에 세대 설치하지 아니할 것. 그리고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15층 이상일 때는 3계층, 14층 이하일 때는 2계층. 그래서 올해 반드시 해놓으실 게
주택법에서는 주택의 종류를 구분할 때 세대 구분형 공택에 관한 사항을 다루게 되는데 특별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는 것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시군 구청장의 허가받아 세대 구분형 공택으로 개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각의 건설 기준은 몇 개씩이다? 네 개씩이라는 것 기억해 주십니다. 그래서 세대 구분 공택을 건설하게 되면 첫 번째 우리 기억하실 것은 독립된 생활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 그리고 현관을 각각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건설한 경우는 향후 통합 가능하도록 연결 문이나 경량 구조에 경계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개조 시에는 적용된다, 적용 안 된다.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개조하는 때 경량 구조에 경계벽 설치한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잡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까지만 세대 구농대역 건설을 할 수 있고 전체 주거 전용 면적의 3분의 1까지만 세대 구분형태로 건설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반면 개조하게 되면 독립된 생활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 구분 출입문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현관이라 표현하지만 여기에서는 구분 출입문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두 번째 기억하실 것은 이렇게 법정 세대 하나를 두 세대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 기존 세대 포함하여 몇 세대까지만 두 세대까지만 개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평대 아파트 또는 50평대 아파트를 하더라도 기존 공택 개조하게 되면 딱 한 세대만 추가시킬 수 있다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이런 제한은 건설 시에는 적용된다 적용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막말로 60평대 아파트를 세대 구분 형태로 건설하게 되면 세 세대 네 세대도 만들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 개조하게 되면 추가 하는 것은 딱 하나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30, 40평대 아파트를 두 세대로 쪼개고자 한다고 하면 경계벽 만들어야 되죠. 그 경계벽은 경량 구조로 해서는 안 됩니다. 구조, 소방, 피난 등의 관계 법령에 적합할 것.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개조하게 되면 전체 세대 중에 10분의 1 그리고 동해 세대에 있어서는 3분의 1까지만 개조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는데 지금 동 단위로 세대 구분용 공동택 만드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개조하는 때만 적용되고 건설한 때는 적용된다 안 된다. 나는 각각 4개를 잘 알고 있다. 해야 됩니다. 나올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 문제와 관련돼 함께 보시는 것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함께 봤습니다. 여기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련되어 개념과 관련되어서는 도시지역에 건설한 300세 미만의 국민대 규모의 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이라 하고 그중에 원룸형 주택과 관련된 다섯 가지 기준을 함께 보셨는데 최소 이 원룸주택은 아파트 형태, 연립주택 형태, 다세대 주택 형태 가능하며 최대 주거지 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 질문 있습니다.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인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틀립니다.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저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있는데 걔는 세대 주거 면적을 85제곱미터 할 수 있지만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만? 원룸형 주택만 가능합니다. 저 원룸이 될 때 세대 제재 주거 전용 면적은 5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인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이 말 나오면 틀린 겁니다. 그것만 잘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련되어서는 주택법령에서는 건축 제한 규정을 따로 마련하고 있는데 그 건축 제한 규정에 따르게 되면 도시형 생활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 주택은 함께 건축할 수 없지만 원룸형 주택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초과는 딱 한 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외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원룸주택 건축하는 장소가 상업 지역이거나 준 주거 지역인 때는 도시형 생활주택 외 주택과 함께 건축할 수 있다. 그 말은 세대 제한 없이 주거 점유면적 제한 없이 동일한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이런 거 본 적 있다 없다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봅니다. 여기 리모델링은 주택법에서는 대수선형과 증축형 리모델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대수선형은 10년 경과 시에 가능하고 증축형은 15년 경과되고 시군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진단 통관 때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여기 대수선형은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 발생하지 않지만 증축형의 경우에는 주거 전용 면적이 달라지게 되면 재산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은 주거 전용 면적, 전유 부분에 관한 면적을 원칙적으로 30% 범위 내 증축할 수 있지만 세대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얼마까지? 예외적으로 40%까지 증축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대 규모는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여기에서는 85제곱미터 미만이며 원룸주택과 함께 건축할 수 있는 딱 한 세대의 크기는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것 여기에서는 초과, 이하, 미만 세 가지가 주택법에서는 각각 나온다라는 것을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증축하게 되면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은 세대수 증가형과 수직 증축형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는 세대수가 늘어나면 한 아파트 단지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면 복잡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복잡한 것을 법에서는 뭐란다? 과밀화 현상이라 표현하고 그 과밀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세대수 늘리게 되면 기존 세대수의 얼마까지만? 15%까지만 늘릴 수 있고 이렇게 세대수가 늘어나게 되면 대지에 대한 지분 달라지죠. 대지에 대한 지분 달라지기 때문에 그 지분 변동과 관련된 권리 변동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세대수 늘어나게 되면 전기 수도 사용량은 예전과 같다 더 많아진다.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기반설 공급이 가능한지 확인코자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리모델링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 우리 리모델링 기본계획 기억난다? 정비기본계획이건 리모델링 기본계획이건 기본계획이란 말 쓰게 되면 계획기간은 몇 년?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리모델링 사업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 시장이 10년 단위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립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5년마다. 그리고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는 층수가 달라지는 것으로서 최대 3계층 수직 증축할 수 있는데 14층 이하인 때는 2계층, 15층 이상인 때는 3계층을 그리고 해당 공동택의 신축 당시에 구조도를 필요로 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은 리모델링 허가 받은 이후
2차 안전 진단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에는 1차 안전진단을 통과한 때 허가 받을 수 있고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은 허가 받은 이후 또 한 번 안전 진단 실시한다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처음 본다? 그때 수업 안 나오셨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잠깐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입주자 사용자 관료체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와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입주자 대표회의가 리모델링 사업하고자 한다면 소유자 전원 동의 받은 때에만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받아 리모델링 사업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동택이 300세대로 구성되었다고 하면 소유자 몇 명? 300명. 전부 동의받은 때만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허가받을 수 있고 조합이 리모델링 사업 시행하고자 한다면 조합 설립할 때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 필요하지만 설립된 리모델링 조합이 리모델링 허가받고자 한다면 75%의 동의 필요한데 이 75%와 4분의 3은 분수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조합 설립할 때보다 설립된 리모델링 조합이 리모델링 하기 위한 허가받기 위한 요건은 좀 더 강화되어 있다는 것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리모델링 사업하게 되면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 때는 전체 75, 동별 50% 동의 받아야 되고 한 개 동을 리모델링 하는 때는 그 동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75% 동의 받아 리모델링 허가 받을 수 있다는 것 각각 살펴놓습니다. 그중에 우리 다시 보실 것은 입주자 대표회의는 소유자 전원 동의 받아야 되고 조합은 얼마? 75%의 동의 필요하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65번은 문제 하나 가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 개 문제를 다루셔야 됩니다. 올해 시험에 나오는 건 뭐 나온다? 이것. 어차피 이게 나옵니다. 도시건설과 관련되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좀 해놓으시는 게 시험에 준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6번입니다. 투기발주구 지정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도이사, 국장부터 지도이사까지 가로해놓습니다. 투기발주구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투기발주구의 지정권자는 국장과 지도이사라는 것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 인정되는 경우 없어졌다 추천했습니다. 해제하여야 한다. 그래서 공법의 지역, 지구, 구역, 지정, 해제는 원래 이미 사항입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에 딱 3개 그리고 주택법에서 이말 보게 되면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국장은 5년마다 추천했습니다. 두 줄 밑에 투기발지구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우리 재검토란 말 보게 되면 얘는 내 마음속에는 글자가 세 개로 보이십니까? 하나로 보이십니까? 하나. 타당성을 위한 재검토란 말 보게 되면 그때는 다섯 글자로 보이고 그냥 재검토 넣으면 내 마음속에는 글자 하나. 그래서 5년마다입니까? 1년마다입니까? 1년마다 국장이 재검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당성을 위한 재검토한다 보게 되면 그때는 다섯 글자로서 5년마다이지만 그냥 재검토는 1년마다. 그래서 3번 틀립니다. 4번입니다. 투기발주로 지정된 시도이사 시군구청장은 시도이사 시군구청장 가로 해놓습니다.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 인정하는 경우 없어졌다 추천했습니다. 지정권자에게 해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 요청받은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지정권자는 40일 이내 추천했습니다. 해제 여부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을 3번으로. 우리 주택공급과 관련되어서는 주택공급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입주자 모집 승인 제도를 함께 보시는 게 1위고 주택법에서는 주택공급과 관련되어 투기발주구 제일 먼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것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만들어진 것이 조정 대상 지역인데 제가 하나 알려드릴 것은 28회 때는 투기관리지구에 대한 지정 대상을 시험에 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거 처음 본다. 29회 때는 투기관리지구가 조정 대상 지역 묶어 시험에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 나올 것은 조정 대상 지역 쪽에서 시험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이 세 가지 제도와 관련되어 대상에 관한 내용 함께 보시는데 특별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건설하는 곳입니까? 분양, 공급하는 곳입니까? 건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 2가 관계된 것이고 투기관리지구의 경우는 분양권 전매 제한 대상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은 청약 열기가 심한 곳이 있다고 하면 과열 지역으로 지정해서 열기를 가라앉히기 위한 대책 마련하도록 되어 있고 청약 신청하지 않는 곳이 있다고 하면 위축 지역으로 지정하여 청약 신청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청약과 관계되어 있는 조정 대상 지역과 분양권 전매와 관계되어 있는 투기관리지구는 건설하는 곳이다, 공급하는 곳이다. 공급이라 해주십니다. 그래서 얘는 숫자 3이 나와야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나중에, 아니, 다음 주에 한번, 다음 주에 국토계획법 먼저 하는 게 낫겠습니까? 제가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도움될 것만 골라서 하는 쪽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도움되는 것만 골라서. 근데 시험 나올 거는 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게 시험 나올 것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청이 5대1 초과, 10대1 초과 안다 모른다. 예, 그냥 일단 모르는 걸 알고 있고. 근데 잠깐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주택법에 관한 규제를 마련하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만들어졌을 때 투기관리지구입니다. 저 투기관리지구는 종전의 공법과 관련된 각종 규제는 중앙집권제하일 때 국장만 지정했거든요. 지방분권이 강화되면서 저 투기관리지구가 만들어졌을 때 시도지사가 욕심 냈겠습니까? 욕심 안 냈겠습니까? 욕심 냈습니다. 그런데 이 투기관리지구를 시도지사 지정하게 되면 다음 선거에 그분은 당선된다? 떨어진다? 떨어집니다. 집값 떨어뜨리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분 떨어지거든요. 그걸 뻔히 알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조정 대상 지역 제도가 주택법에 새로 등장했을 때 시도지사는 욕심 냈겠습니까? 관심 없겠습니까?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제도에 있어서는 국장만 지정권자가 되게 됩니다. 특별히 지도지사가 투기관리지구 지정하고자 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고 국장이 투기관리지구 지정하고자 한다면 지도지사의 의견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조정 대상 지역도 지도지사의 의견 듣도록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와 얘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도지사는 뭐이다? 지정권자이기 때문에 지정권자의 의견 청취 이후 그 의견에 대해 회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신에 관한 제도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조정 대상 지역에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회신은 어디에만? 투기관리지구만.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줄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투기관리지구 지정하면 목적은 주택가격 안정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 판단하게 되면 지정권자가 인식한 때는 해제하여야 한다. 대신 지정권자보다 해당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지구의사, 시군구청장이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해제 요청할 수 있고 그러한 요청이 있으면 며칠 40일 내 해제 결정하여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포에 가장 빈번히 나오는 숫자가 30일 아니면 2년이거든요. 여기는 며칠? 이런 건 기억한다, 기억 안 한다.
해야 됩니다. 안 할 거면 제가 왜 판사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28회 때는 투기 갈주고 29회 때는 투기 갈주와 조정 대상 지역, 그러면 30회 때 시험에 나오는 것은 조정 대상 지역 단두로 시험에 나오거나 아니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시험에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 계속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리해 나가셔야 됩니다. 다시 하십니다. 요청하면 며칠? 40일 내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기 투기과일지구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1년마다 지정된 투기과일지구에 대해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 대해 후회해보고 반성해보고 재검토해본 적 있다 없다? 없을 것 같은데.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요즘 정치 이야기 드리면 문 대통령께서는 조구 임명에 대해 후회하신다? 후회 안 하신다?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결정한 거 쭉 가십니다. 그냥 하든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해하실 것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조정 대상 지역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면 자기의 정책 결정에 대해 잘못됐다고 반성하겠습니까? 그냥 쭉 밀고 하겠습니까? 쭉 밀고 합니다. 대신 이 투기과일지구는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는데 저 시도지사가 지정한 투기과일지구가 잘못된 것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일마다 재검토하게 됩니다. 재검토에 관한 사항은 투기과일지구만 두고 있는 것은 시도지사도 투기과일지구의 지정권자이기 때문에 재검토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는 겁니다. 추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조정 대상 지역에는 재검토 제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회신에 관한 제도는 어디에만? 투기과일지구에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조정 대상 지역에는 회신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기 투기과일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전매 제한과 관계된 사항입니다. 전매 제한과 관계된 사항입니다. 이런 규제는 필요 최소한도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조정 대상 지역은 과열 지역과 위축 지역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필요 최소한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할 것은 위축 지역이다, 과열 지역이다? 과열 지역입니다. 위축 지역은 규제 풀어주기 때문에 필요 최소한대 원칙이 적용될 필요 없고, 만약 시험에 두 개의 과일지구 지정은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이 말 맞습니다. 대신 조정 대상 지역 중에 과열 지역은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한다. 그건 맞는데 위축 지역을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린 것으로 잡아 놓습니다. 근데 주택 포함이 재밌습니다. 쉽고. 그리고 아직도 시간 많이 하시죠. 민법 잘 하시죠. 학교를 잘 하시죠. 중개사법 잘 하시죠. 예, 그럼 됐습니다. 주택법만 더 하시면 앞으로 시간 남았으니까 하시면 됩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붙어가지고 법인을 하나 세워보시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중개법인 다 붙어서 그냥 하던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한 이야기를. 하여튼 이걸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하자가 결론입니다. 예, 그래서 66번은 답이 3번. 5년마다가 아니라 1년마다. 예, 67번. 공조에서 교란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답은 2번입니다. 주택 상환 사채에 대한 상속 저당은 사채는 규제 대상이지만 상속 행위와 저당 잡히는 행위는 규제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답을 2번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 정도 하고 지나갈 정도면 시험에 잘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면 판사고 막 그러고 있을 상황일 겁니다. 예, 68번입니다. 주택권명상 규정된 내용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주택은 단독택과 공동택을 구분한다. 이 단독택과 공동택에는 광해 단독택 중에 시장님이 살고 있는 집을 뭐라 한다?
현관. 그리고 학생이나 근로자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기숙사인데 이 두 가지는 포함된다 빠진다. 주택법에서는 광해 단독택과 공동택에는 공간과 기숙사가 제외됩니다. 건축법에서는 공간 기숙사가 주택에 포함되지만 주택법에서는 배제. 진짜 처음 아신 겁니까? 오늘 문제도 나왔던데.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하여튼 지금 주택법상 주택에는 단독택과 공택 구분하고 있지만 그 단독택, 공동택에는 공관과 기숙사는 제외시킨다. 이번 주택에 관한 기본적인 설명입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민원주택이란 국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3번 맞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국민택 규모란 주거 전용 면적이 1호 1세대당 100이 아니라 85. 가로 속에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가 아닌 읍면지역의 경우는 100. 그래서 답을 4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 그냥 보고 지나가십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것은 작년에 주택과 관련된 내용 물어본 것과 그리고 국민택에 관한 내용을 시험에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거 나올 일 없습니다. 올해 나오게 되면 뭐? 다 지워버렸지만 세대 군용택 보시는 것과 도시형 살 때 공부하시는 것. 그게 올해는 무조건 해주실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간선시설이란 말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이 간선시설과 비교되는 것으로서 부대시설, 복리시설. 부대시설은 주택단지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 그래서 관리사무소나 주차장이나 단지 내 도로 있다고 하면 걔가 부대시설이고 간선시설은 지역 난방 방식으로 열공급하게 되면 지역 난방시설, 진입도로가 대표적인 간선시설에 해당된다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그것 해주시는 게 올해 필요하실 겁니다. 기왕 물어봤으니까 지역 난방 방식은 간선시설이다? 맞습니다. 지역 난방시설은 부대시설이다? 부대설에 지역난방시설 포함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를 중앙집중난방 방식으로 난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앙집중난방시설은 부대시설이다. 중앙집중난방 그리고 냉방시설은 부대시설이다. 예, 저 지우려고 쓰는 거 아닙니다. 지역난방시설은 간선시설이고 중앙집중 난방 냉방시설은 뭐다? 부대시설입니다. 그리고 가끔 집안에서 개별 난방하지 않습니까? 개별 난방시설은 부대시설이다? 아닙니다. 개별 난방시설은 전유 부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얘는 공용 부분에 설치된 것 아니거든요. 부대시설은 기본적으로 공용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부대시설이라 표현하기 때문에 개별 난방시설은 부대설이 아예 아닙니다. 그것은 전용분에 설치한 전용시설로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것은 지역난방시설은 뭐? 간선시설이고 중앙집중난방 냉방시설이 있다고 하면 걔는 부대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각각 부분하십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개별난방이죠. 개별난방이면 부대설이다 아니다? 아니다. 대신 최근 고향 쪽에 또는 성남 쪽에 지역 난방공사에서 열 공급하는 수송관이 노화되어서 여러 가지 사고 발생하고 있거든요. 나는 그런 거 TV 신문에서 본 적 없다. 관심 없기 때문에 그냥 결론만. 지역 난방시설은 뭐다? 간선시설이다. 그렇게만 해주십니다. 저것만이라도 반복하시면 올해 나올 게 해결됩니다. 어차피 시험 나오는 것은 세대 구분용 공택 정리하는 것. 그리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도시형 살택 봐주시는 것. 그리고 부대설, 폭리설, 간선설 구분하는 것. 리모델링 정리해 주시는 것. 그 정도면 적용범위에 출제할 수 있는 두 문제, 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시험에 나오는 것만 열심히 하자. 69번입니다. 주택법령상 다음 내용으로 쓰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는 주택단지의 호수는 전체 세대수가 600.
공구별 요건이 300이지 분할하여 건설할 수 있는 주택단 전체 규모는 600세대 이상일 때 분할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겁니다. 토지임대 분양주택 토지 소유권은 사업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사업자가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의 소유권은 주택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한다. 그러면 토지임대 분양주택은 토지 소유자와 주택 소유자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제 딱 네 개만 더 정리해 놓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토지임대 분양주택은 주택 소유자가 토지를 임대하게 됩니다. 그 임대 기간은 몇 년이다? 처음 본 것? 아니시죠? 표정은 처음 본 것 같기도 하고. 토지임대 분양주택의 임대차 기간 몇 년이다? 40년입니다. 그리고 이 임대차 기간을 갱신하려면 통상 임대차 계약은 갱신 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합의로 이루어지는데 공법인 주택법에서는 특이하게 주택 소유자 75% 이상이 요청하면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의가 아니라 주택 소유자가 원한다고 하면 요구하면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 75% 동의 받으면.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이런 임대차 했으면 주택 소유자는 토지에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공법상 존재하는 것은 항상 무엇이다? 토지 사용권 가지게 되면 어떤 형태이다? 공법에 토지 사용권 가지게 되면 그것은 항상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의지합니다. 지상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봐주실 것은 이런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고 하면 월별로 임대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보증금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으로 뭐 할 수 있다? 전환할 수 있다. 매달 토지 사용 내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보증금 얼마 내고 쭉 몇 년 동안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재건축할 수 있습니다. 토지 임대 분양주택은 재건축한다 못한다? 한다. 그렇게만 봐 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렇게 임대차 기한 몇 년이다? 40년. 75% 요청하면 갱신할 수 있다. 무엇 설정하고 본다? 지상권. 임대료 납부 방법은 월별로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증금으로 뭐 할 수 있다? 전환할 수 있다. 이 네 가지를 추가해 놓으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돌출 문제로 출퇴되었을 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힘드시더라도 예를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3번 사업체에 그냥 지나십니다. 그리고 4번 간선시설이죠. 여기 간선시설은 주택단지 안의 기관시설과 단지 외부의 기관시설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하는데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간선시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역난방시설과 진입도로입니다. 그러면 아파트단지에 단지 내 도로가 존재하고 단지 외부 도로 존재하는데 이런 도로 형태라면 사람이 단지에 출입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단지의 도로와 단지 외부 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를 말한다? 진입도로라 하고 이 진입도로는 단지 경계선부터 단지 외부 도로까지를 진입도로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선시설은 원조로 설치 범위가 주택단지의 경계선부터 단지 외부 기관시설까지를 간선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이 아파트단지에 도시가스를 공급받게 되면 이 아파트가 3층 아파트일 때 저 도시가스는 1층부터 3층까지 골고루 공급된다? 한쪽 층에 몰린다.
밀도가 낮아가지고 한쪽 층에 몰려버립니다. 그리고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도시가스 공급하게 되면 꼭 단지 안에 정압 조정실이라는 것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정압 조정실은 압력 조정하기 위한 곳을 말하거든요. 저 압력 조정하기 위한 정압 조정실은 단지 경계선에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주택단지 안에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주택단지 안에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단지 경계선에 만들게 되면 지나가는 사람이 이 정압 조정실의 기계 장비를 발로 툭툭 때리고 다닐 겁니다. 그리고 고장나면 그 다음날 이 아파트 단지에는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 손이 잘 안 닿는 곳에 정압 조정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정압 조정실은 아파트 건설한 사람이 만든다? 가스 공급사업자 만든다? 가스 공급사업자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스 공급사업자 만들게 되는 정압 조정실은 주택단지 안에 일부 시설까지 포함화되게 되거든요. 동상증 간선시설은 주택단지 경계선으로부터 단지 외부 기관설까지이지만 가스, 통신, 지역난방 세 가지는 주택단지 안에 기관설 포함시킵니다.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꼭 봐주실 것은 가스, 통신, 지역난방 시설만큼은 단지 경계선부터 외부 기관설까지 간선시설이 아니라 주택단지 안에 기관시설 포함한다. 그렇게 꼭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 장소형 주택입니다. 소명이 긴 주택입니다. 이번에 세종시 다정동에 이거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신축 기념 공사하면서 TV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앞으로 100년, 150년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이라고 TV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40년 뒤에 재건축한다, 계속 사용한다. 40년 뒤에 재건축하겠습니까? 계속 사용하겠습니까? 재건축합니다. 괜한 얘기 드렸습니다. 아무리 수명이 날짜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래된 거 못 참으시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장수면 주택은 수명이 긴 주택이지만 지목이 수명이 긴 주택인데 특히 그 설명에 뭐 나와야 된다? 오랫동안 이 말 나오게 되면 장수면 주택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으로 밝혀놓습니다. 70번 주택 종류에 대해서는 작년 출제 유형이기 때문에 올해 안 나올 겁니다. 바로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다만 우리 기억하시길 오노닥이란 말 기억나십니까? 오피텔, 노인복지주택. 아, 시험에 안 나올 건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네 가지는 준주택이다. 작년에는 해볼만 했는데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안 나옵니다. 그냥 오노닥이라는 것만 기억하고 지나십니다. 예, 71번입니다. 쉬었다 아시죠? 2시엔 끝나게 될 거. 쭉 하시겠습니까? 안 쉬고 그냥 쭉? 알겠습니다. 쉬는 게 더 나으실 텐데. 알겠습니다.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 드린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잘하자. 아, 그냥 이것만 보고 또 쉬었다 하실 겁니다. 주택조합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우선 리모델링 조합은 공동체 소유자가 주택 리모델링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이다. 1번 맞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중개업자는 조합원 가입 알선 등의 주택조합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대행 동원해놓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민간에게 조합원 가입 알선 등을 대행하게 합니다. 공공은 대행한다 못한다. 못한다. 근데 이 대행은 도시개발법의 대행이 하나 있고 정비법의 대행이 있고 그리고 주택법의 대행이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게 주택법의 대행에 있어서는 민간, 공동사업시행자인 등록사업자와 중개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해야 한다. 이 말 기억해 뒀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공법에는 끝에 없다로 오면 19번 틀리다. 그래서 틀렸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주택조합 설립인가 발언부터 2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직장주택조합은 같은 지장 근로자가 주택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을 말하고 5번 국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가로 해놓습니다. 국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가로 해놓는데
인가받아 슬립하는 것입니까? 신고가 슬립하는 것입니까? 신고. 국민대 공급이란 말이 붙어 있으면 신고, 없으면 인가.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일단 약간 쉬십니다. 쉬었다 하십니다. 약간.